네, 안녕하십니까. 덴탈빈 전인성입니다. 오늘 수술하실 환자분은 53세 여자 환자분이고요. 오늘 주 수술 부위는 지금 하악의 우측 부위입니다. 이 환자는 지금 그 발치전 사진을 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올해 7월 달에 지금 이 부분에 염증이 심해서 어쨌든 동시에 할수 있었지만 이거를 지연식립하기로 한 이유는 여기 있는 임플란트 때문이고요. 요 앞에 있는 요 치아를 전치부를 뽑고 나면 이 임플란트 나사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지연식립을 해서 어느 정도 힐링을 도모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 오늘 하악 우측에 네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지금 이렇게 네 개를 식립해서 최종적인 보철물은 투피스로 가게 되겠고요. 오늘 가능한 한뭐 초이고정이 잘 나오면 즉시 부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 오늘 사용할 임플란트는 사이버메드의 코아원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한번 수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뭐 되게 이제
들었다 뺐다 하는 틀이 말고 고정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. 아, 뺐어요, 제가? 네. 거리랑 정리 포트 준비. 네, 수술 후의 소견입니다. 생각보다 골 상태가 좀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크레스탈 플래티닝을 좀 시행을 했고요. 하방 후방 부위는 5.0에 8.5랑 4.5에 8.5 두 개의 코아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 전방부 두 개는 4.0에 11.5에 코아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요. 지금 이 세 개의 임플란트 협축골이 많이 터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니버셜 키트에 있는 본택을 이용해서 흡성 멤브레인의 하방에 댐을 성성을 했고 골 이식제는 이종골을 이식을 해서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이 환자는 초이고증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틀니를 쓰면 GBR 환경이 압박되기 때문에 초이고증이 얻어진다면 즉시 부활하는 것이 GBR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오늘 어쨌든 수술이 끝난 직후에 임프레션 코핑을 이용해서 인상을 체득했고 이 환자는 약 일주일 이내에 즉시 부활 보철물이 장착될 것입니다. 3개월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